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밝힐 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일은 우리 당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이 원래 입장을 정하자고 했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입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 됩니다. 퇴행만은 안 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번 퇴행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양당이 이 선거법을 다시 재개정할 리가 없고, 설사 한 당이 다시 바꾸자고 하더라도 다른 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 카르텔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위성정당 금지법 제정에 협조하십시오.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반사 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면 족합니다. 검사 정치, 언론 장악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 정치, 반사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그게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고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일당합시다. 연합정치를 통해서 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또 대선을 이겨도 증오 정치가 계속되면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선거제 퇴행을 위해서 만약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국민의 정치 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41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이라고 할 수 있는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